1950년 10월 압록강을 향해 진격하던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이에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전 부대를 청천강 부근으로 철수시켜 그곳에서 교두보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중공군의 대대적인 공세는 11월 6일을 기점으로 점차 잦아들었으며 그들은 어느샌가 전 전선에서 자취를 감추어버렸습니다. 미군은 지속적인 항공정찰과 다각적인 첩보활동을 통해 중공군의 위치를 파악하려 했지만 더 이상 그들의 행방을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중공군의 1차 공세가 끝나자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에 투입된 중공군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려 노력했는데 그 결과 대략 76,800명의 병력이 북한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이 숫자를 근거로 청천강 부근에서 반격작전을 개시하기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들의 이러한 결정은 적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보부의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중공군은 미 8군 정면인 서부 전선에 제13병단을 중심으로 한 18만 명의 병력을 투입한 상태였으며 미 10군단 정면인 동부 전선에는 제9병단 소속의 12만 명을 투입해 총 30만 명의 병력을 배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북한군도 3개 군단을 정비해 12만 명의 병력을 준비하게 되면서 중공군과 북한군의 숫자는 무려 42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유엔군이 예상한 중공군의 숫자와 실제 숫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미군의 정보 판단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중공군의 은밀한 기동이 더 큰 이유였습니다. 중공군은 미군의 항공 정찰을 피해 19시부터 03시 사이에 산악지역으로만 행군을 실시했으며 주간에는 모든 행군을 중지하고 철저한 위장을 통해 미군의 눈을 피했던 것입니다.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유엔군 사령부에 다음과 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미 8군은 청천강 교두보에서 소극적인 방어전에 임할 생각이 없으며 상황과 조건이 허용되는 대로 반격작전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미 8군은 후방에 있던 미 9군단을 전선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미 2사단과 미 25사단 그리고 터키 여단으로 구성된 9군단은 대전에 사령부를 두고 삼남 지역에 보급로 확보와 북한군 유격부대 소탕을 주임무로 하고 있었는데 청천강에서의 반격작전에 투입되게 되면서 국군 3군단에게 임무를 인계하고 북상하게 된 것입니다. 워커 장군은 미 1군단이 서쪽에서 신의주까지, 미 9군단이 중앙에서 초산까지, 국군 2군단이 동쪽에서 만포까지 진격하기로 계획했으며 이와 동시에 동부전선에 미 10군단은 해산과 청진을 점령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미 8군이 반격을 준비하는 사이 유엔군 정보부에서는 중공군의 특성을 연구해 전 부대에 하달했습니다. 중공군의 화력은 미약하나 병장비를 휴대한 보병부대의 공격력은 대단하다. 그들은 야간 전투에 능하며 산악 기동 역량이 탁월하다. 위장술에 능숙하고 사격술과 수색 능력도 상당한 수준이다. 공격 시에는 아군 후방으로 교묘히 침투하여 회로와 보급로를 차단하고 정면과 측면에서 동시에 공격해 전과를 확대한다. 그들은 V자 전술을 통해 양측방으로 침투한 후 상대를 고립시키고 각개 격파한다. 중공군도 미군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의 장점과 단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미군의 보전포 합동작전은 우수하며 공군의 대지 공격 능력은 강대하다. 그들의 수송 능력은 놀라우며 포병의 화력은 대단하다. 하지만 미군은 포병이 약하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일단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면 무질서하게 후퇴한다. 따라서 우리는 평지에서 미군의 전차와 포병을 피해야 하며 산악지역에서 야간 전투를 해야 한다. 1950년 11월 24일 10시 미 8군 소속의
세계 군단은 공격 준비가 마무리되자 청천강에서의 반격작전을 개시하게 되는데 이중 국군 2군단은 좌일선에 7사단, 우일선에 8사단을 두고 6사단은 군단의 예비로 북창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럼 2군단의 우일선을 담당했던 국군 8사단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사단장 이성가 준장은 왼쪽에 10연대를 두어 속회산을 목표로 했고 오른쪽에 21연대는 백암산을 목표로 했으며 16연대는 예비대로 맹산에 배치했습니다. 8사단이 진격을 실시하자 중공군은 3개의 사단으로 이루어진 제42군을 투입해 8사단을 저지하게 되는데 선두에 있던 10연대와 21연대는 적의 공격으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돈좌되었습니다. 중공군은 이렇게 8사단의 2개 연대를 고착시키면서도 제125사단을 크게 우회시켜 8사단 후방에 위치하고 있던 맹산의 16연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8사단장 이성가 준장은 16연대장 유희준 중령에게 현 진지를 반드시 사수하라고 명령하고 2군단에 상황보고를 올려 병력과 화력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미 공군의 전폭기들이 날아와 네이팜탄과 로켓탄으로 공격을 해주었지만 16연대는 끝내 진지가 돌파되어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중공군 125사단의 일부 부대는 또다시 우회기동을 실시해 16연대를 완전히 포위하였으며 또 다른 중공군 부대는 16연대를 무시하고 그대로 북창으로 진격해 16연대는 중공군의 뒤를 따라 철수하는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8사단장은 원래의 목표였던 공세작전을 포기하고 전방에 있던 10연대와 21연대를 맹산으로 철수시켜 2군단의 동측방을 방어하는 데 전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8사단장의 명령으로 10연대와 21연대가 철수를 시작하던 중 또다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공군이 7사단과 8사단 사이에 전투지경선으로 침투해 들어와 영원을 점령하게 되면서 두 연대의 퇴로가 차단된 것입니다. 10연대와 21연대의 장병들은 모든 차량과 장비를 유기한 채 소부대 단위로 분산되어 맹산으로 도주하기 시작하는데 21연대장 김영로 중령이 어떻게든 병력을 수습하고 진지를 구축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가까스로 탈출해 맹산에 도착한 8사단 장병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잠시 전 16연대를 물리친 중공군 125사단이었습니다.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에 산길을 따라 12km를 달려온 8사단 장병들은 눈앞에 중공군을 목격하고 또다시 산속으로 들어가 도주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국군 2군단 7사단의 상황입니다. 2군단의 좌일선을 맡게 된 7사단은 묘향산을 지나 원참을 탈환하고 강계와 만포를 점령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7사단장 신상철 준장은 좌측에 3연대, 우측에 8연대를 두고 5연대는 사단의 예비로 덕천에 배치했습니다. 11월 24일 7사단은 묘향산으로의 공격을 개시했지만 중공군 제38군의 저항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돈좌되었습니다. 두 연대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방어작전으로 전환되면서 작전지역이 위축되자 7사단장은 3연대와 8연대 사이에 생겨난 공백지역을 보강하기 위해 예비대로 있던 5연대 1대대와 2대대를 북상시켰습니다. 이때 사단의 동측방에서 돌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군단 우측에 8사단을 공격하고 있던 중공군 제42군의 한개 연대 규모 부대가 7사단과 8사단 사이에 전투지경선으로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곳을 지키고 있던 7사단 수색중대는 연대 규모의 적을 막아내지 못하고 금방 붕괴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2군단은 예비대로 있던 6사단 2연대를 즉시 북상시켰지만 중공군이 빠르게 침투로를 확장하면서 별다른 효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야간에 전방에서 나타난 적을 상대하고 있던
7사단 8연대는 후방에서도 중공군이 등장하자 혼전된 상황에서 육박전을 벌이게 되었고 지휘체계도 무너지게 되면서 병력이 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8연대가 후퇴하자 그들의 좌측을 담당하고 있던 7사단 5연대 1대대와 2대대도 측면이 노출되면서 철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7사단에는 또 하나의 악재가 겹치게 되는데 사단의 우측으로 우회해 들어온 중공군이 덕천에 위치한 7사단 사령부를 기습한 것입니다. 사단 사령부는 덕천의 뒷산으로 급히 피해야 했으며 사단의 마지막 예비대인 5연대 3대대가 투입되어 그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5연대 3대대는 1시간 동안의 격전 끝에 침투한 중공군을 간신히 물리쳤으며 사단 사령부와 화력 지원을 해주고 있던 제18포병대대는 그 길로 덕천 지역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7사단 사령부는 간신히 도로를 확보하고 철수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그 길이 다시 중공군에게 점령당하게 되면서 전방에 있던 5연대와 8연대는 퇴로가 차단되었습니다. 결국 5연대와 8연대 장병들은 중공군의 포위망을 벗어나기 위해 분산되어 철수를 시작했고 그곳에 배치되어 있던 미군 군사 고문관들은 L5 경비행기를 이용해 탈출해야 했습니다. 이제 7사단에서 남은 병력은 사단의 좌일선에서 방어전을 펼치고 있었던 3연대 뿐이었습니다. 3연대는 사단 사령부와 통신이 끊겨 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간신히 막아내며 진지를 사수하고 있었습니다. 3연대장 정진 중령은 7사단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짐작되어 참모들과의 회의 끝에 덕천으로의 철수를 포기하고 좌측의 미군 작전지역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3연대장은 미 2사단의 승인을 얻어 그곳에 배속되었으며 이후 미 2사단이 평양으로 철수하고 나서야 본대인 국군 7사단으로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군 2군단은 중공군의 1차 공세에 6사단이 괴멸적인 타격을 당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후 벌어진 청천강 반격 작전에서도 예하 7사단과 8사단이 큰 피해를 입어 군단 전체가 붕괴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